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여러분, 비가 아주 촉촉히 내리는 가을날입니다. 전 17년 전에 떠났던 회사 부근에서 오늘 낮 강연이 있습니다. 강연이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도착해서 강연록도 보고 요즘에 또 막 읽기 시작한 개인의 역사라는 그런 책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처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제가 17년 그리고 한 20년 전에 떠났던 이 회사 주변을 올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. 남이 만들어준 자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. 그것이 몇 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이 만들어준 자리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바뀌게 마련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. 직장 생활이 5년, 10년, 15년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